후보자님, 법률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법률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3개 회사의 사외이사를 하면서 그걸로만 8년간 7억 원을 넘게 버셨습니다. 이거 문제가 없냐? 이렇게 서면 질문을 했더니 너무 생뚱맞은 답이 왔습니다. 답변. 오리온이 소송과 관련해서 법무법인 세종과 수임 계약을 맺은 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요건에 규정된 주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서 법령 위반은 아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후보자님이 제출하신 서면 답변이에요. 사외이사의 자격에 보면 주된 자문을 하는 회사 그런 저기 법무법인에서는 사외이사를 할 수 없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이렇게 써서 제출한 분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인사청문위원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내용은 상법 542조의 8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사외이사 결격 사유 규정이죠.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법률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법률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3개 회사의 사외이사를 하면서 그걸로만 8년간 7억 원을 넘게 버셨습니다. 근데 오리온 사외이사로 있는 동안 오리온의 오너 부부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횡령죄의 변호를 맡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맡았습니다. 네. 이거 문제가 없냐? 이렇게 서면 질문을 했더니 너무 생뚱맞은 답이 왔습니다. 답변. 오리온이 소송과 관련해서 법무법인 세종과 수임 계약을 맺은 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요건에 규정된 주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서 법령 위반은 아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후보자님이 제출하신 서면 답변이에요. 아, 그거는 아마 사외이사의 자격에 보면 주된 자문을 하는 회사 그런 저기 법무법인에서는 사외이사를 할 수 없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이렇게 써서 제출한 분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인사청문위원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내용은 상법 542조의 8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사외이사 결격 사유 규정이죠. 그렇습니다. 뭐 주된 계약이냐 마냐 논점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법무법인 세종이 주된 계약 체결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해서 사외이사로 임명이 됐을 거예요. 그건 그렇다고 치자고요. 예. 근데 사외이사도 상법상 회사의 이사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는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집니다. 그렇죠. 예. 충실 의무 내용이 뭡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 충실 의무가 회사에 손해를 안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충실 의무죠. 다른 누군가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그렇습니다. 회사의 입장에 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장에서 사외이사는 이사 중에서도 특별한 이사입니다. 내부 이사들은 유착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외부인을 이사로 선임해서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강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취임한 이상 다수의 소액주주나 이해관계자들을 대신해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건데 후보자가 변호한 담철곤 회장 그리고 부인인 이화경 부회장 횡령 혐의 그 피해자가 누구로 되어 있었습니까? 횡령 혐의의 피해자가 누굽니까? 횡령이면은 회사가 피해자. 회사죠. 예. 오리온이라는 회사입니다. 예. 회장 부부가 미술품 회사 돈으로 잔뜩 사고 개인 별장 지으면서 203억 원 갖다 썼다 뭐 이런 거였어요. 이 혐의 자체로 피해자는 회사, 가해자는 회장 부부. 불기소 이런 건 사후적 문제고요. 이런 사건 수임해서 수임료 받고 회사와 오너 양쪽에서 돈을 받는 게 맞는 행위입니까, 후보자님? 그거는 그 사람들은 회사의 어떤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대주주일 뿐이죠. 네. 후보자님, 그 대주주가 대주주로서의 전횡을 하면서 회사의 돈을 빼먹었다는 게 그때 횡령 혐의의 요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그렇겠습니다. 후보자님,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후보자님의 법률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자격도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능력이나 자격이 의심되는 겁니까? 근데 그 자체가 저는 특별히 문제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